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푸우 집에 있는 냉장고, 어떠한, 뭐지, 계획도 없이,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한번 요리를 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 냉동실에 있는 제품들만 털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치즈 연어 그라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동된 치즈가 있었고, 7개월 전에 우리 팬클럽 깜트리가 선물해준 연어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그 냉동 연어를 같이 이용해서 버터에다가 소금, 후추 간을 해서 뿌리고 소스는 고추장과 케첩, 돈가스 소스,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냈고요. 위에는 치즈를 뿌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연어를 이용한 뜨거운 요리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집에 있는 그냥 뭐 돼지고기 목살이 한 덩이 남아 있었고, 죽순이 있었고, 꽃빵이 있길래,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분께서, 그러면 고추잡채를 한번 해보는 게 없더냐 해서 이렇게 한번 부랴부랴 만들어 봤습니다. 고추는 없어서 대파랑 당근을 대신 이용해서 이렇게 색감을 한번 내봤고요. 표고버섯이 없어서 송이버섯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빵부터. 대장갈비녀님 귀요미 감사합니다. 땡큐요. 모양새는 뭐 거의 고추잡채죠, 여러분. 네, 굴소스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만들었고. 더 맛있는데? 오뎅도 넣었어요. 오뎅도 냉동되어 있는 게 있길래. 아니, 그 중국집에서 파는 고추잡채보다 더 맛있는데? 뭐지? 되게 고소한데?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이름 뭘로 해야 될까, 여러분? 연어, 치즈, 그라탕이라 하긴 그러니까 연어 치즈 그라데이션 연어 치즈 그라데이션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라탕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어머나. 와, 녹아버려. 맛있네. 혹시 두유리다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망칠 수도 있으니까, 김치를 준비했거든요, 밥이랑. 다행히 망치진 않았어요. 요거는 먹을만해요. 맛있진 않아, 솔직히. 근데 와, 식감 예술이다. 그냥 녹아버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려. 맛있다. 식감이 맛있네. 자한잔해님 감사합니다. 펜가입 50개로 통근 펜가입 고맙습니다. 다 냉동돼 있던 건데 부랴부랴 만들어 봤는데. 베론주빌님 하이, 어서와요. 오늘 요리는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들로 그냥 막 부랴부랴 만들어 본 요리입니다. 맛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부재료들은 냉장실에 있던 것도 있어요. 근데 훈제의 향이 좀 강해. 그래서 생년으로 하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냉장고에는
냉동실에는 훈제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메뉴 고추 참치 치즈 그라데이션. 역시 여러분, 이 굴소스로 요리한 이런 메뉴에는 이 꽃빵이 최고네요. 면 아닌데? 먹으면서 말 안에 초심이 잃었네. 고추잡채. 고추잡채를 안 먹어본 친구들이 꽤 있겠죠. 중국집에서 고추잡채는 안 시키잖아요. 나도. 와. 공주님이 베론즈빌님에게 30일 기비를.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아, 닭꼬야끼님 팬가 감사합니다. 요거는 치즈 그라데이션. 그니까 메뉴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냉장고를 단 요리예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만든 거예요, 그냥. 잔 한잔해님 감사합니다. 50개 땡큐요. 한잔 할까? 한잔 합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린 간은 다 맞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느끼함이 있다. 우너딜링 감사합니다, 서포가일. 한잔 합시다. 자, 한 잔에. 아. 입맛이 다시 생겨? 근데 이거 뒤로 갈수록 훈제 향이 너무 강해서. 전 연어는 생연을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팬클럽 깜트리가 형님 연어 좀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우 형 연어 좋아하지 그랬더니 훈제 연어 보내줬더라고요. 중국집에서 팔아요 여러분. 고추잡채 하면 요렇게 와요. 요리사는 아니고요. 아, 고추잡채는 상상 이상으로 맛있게 됐어. 다음부터는 냉장고 털이 버문할 때는 지금 한번 싹 쓸었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한 가지 요리씩 할게요. 그래서 좀 약간 재료를 좀 많이 써서 한 가지 요리에, 응? 한 가지 요리에 재료를 좀 많이 써서.
그게 훨씬 퀄리티가 잘 나올 것 같아. 훈제 연어는 그냥 회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꽃빵이고 안에 들어간 게 버섯이야. 꽃빵에다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꽃빵으로 또 바로 공양해야지.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하니까 재료들이 조금 조금씩 계속 남아요. 근데 원래 주부님들은 집에서 만약에 고기 요리하면 고기 남으면 다음날 찌개를 끓여 먹든가 또 볶음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쓰는데,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바로바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재료들이. 그래도 고기는 다 먹고 이거 남았어. 목살 한 이거 한 덩이. 그 와중에 이 연어 이거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생연어로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훈제 연어로 하니까 냄새가 좀 야리꼬리예요. 카드님 감사합니다. 냄새가 좀 야리꾸리에요. 이 정도면 뭐 대충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